일출 명소인 정동진역 열차를 타고 온 여행객들. 강남 시민들 힘내세요. 서인경 파이팅! 드라마 모래시계 나무학과 바다를 배경으로 멋진 포즈를 취해봅니다. 주문진에서 경포대 쪽을 지나가는데 그 펜션 마을 쪽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처참한 모습에 마음이 아파서 오늘 저희 여행 동호회 회원님들하고 같이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게일바이크 페달을 힘차게 밟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앞으로 나가는 네일바이크는 인기 만점입니다. 열차 카페에서 강릉 커피도 마시고 주변의 기암 괴석을 감상하며 바다 부채길을 걸어봅니다. 사이사이 나와야 됩니다.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레일바이크 타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강릉 산불이 났잖아요. 처음 와봤는데 너무 멋지고 좋아요. 강릉 초당 얼큰 순두부를 점심으로 먹은 뒤 중앙시장과 오라거리를 찾아갑니다. 맛도 음식을 먹고 특산물을 사고 관광객들은 눈과 입이 즐겁습니다. 이거는 강 동해안 명물 황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오세요. 제 입에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왔기 때문에 더더욱 뜻깊고 부채길도 잘 걷고 정동진 구경도 잘 하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객들이 발길이 산불 피해 지역 상인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줍니다. 산불이 나면서 시장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찾아주셔서 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들 관광객은 KTX 2인 열차를 타고 하루 일정으로 강릉을 찾은 건데요. 왕복 열차비, 연계 차량비, 중식,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상품가는 1인 13만 9천 원으로 코레일은 수익금 2만 원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부합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은 산불 피해 지역의 그 이재민들을 좀 돕기 위해서 열차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강릉 산불 피해 지역을 찾는 이런 발걸음들이 지역 주민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을 하면서 산불 피해 주민을 돕는 기차 관광 상품은 올 말까지 판매되는데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은 여행이 최고의 자원봉사라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이기태입니다.